바람소리 들리세요? 오! 네, 저는 여기 정왕동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삭순대리 정보 채널 닭대리TV의 삭대리입니다. 오늘은 12월 30일 목요일이고요. 저는 오늘도 출근했습니다. 아, 바람이 오늘 조금 있네요. 아, 12월 달에 올해죠? 올해의 마지막 피크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어제도 콜이 좀 많았던 것 같은데 오늘이 아마 마지막일 거예요. 내일이면 31일이라 가족과 함께 보내신 분이 많기 때문에 오늘이 사실적으로 마지막 피크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늘 12월 31일날은 쉬었던 것 같아요. 내일은 내일이고 오늘에 집중해야 될 겁니다. 오늘 날씨 엄청 춥네요. 자, 오늘도 상동으로 가서 첫 콜 잡고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가시죠. 네, 현재 시간 8시 32분입니다 저는 첫 콜 잡았습니다. 자, 여기 상동에서 안산 사동 가는 콜, 네, 4만원짜리 지금 콜 잡았고요. 지금 막 콜이 미친 듯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역시 마지막 날입니다. 아, 마지막 날이야 그런가? 안산 지금 들어가면 거기서 바로 저기 고잔동 쪽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거기서 아마 콜이 막 넘쳐날 때이기 때문에 거기서 좋은 콜 잡고 바로 빠져야겠죠. 네, 현재 시간 9시 24분입니다 저는 여기 안산 사동 지금 도착했고요. 여기 바로 넘어가면은 네, 고잔동입니다. 자, 지금 콜 넘쳐 엄청나게 올라옵니다. 지금 동백 55,000원, 인천 계양가는 55,000원, 55,000원 더 되네요. 한 6만원도 되겠네요. 6만원. 자, 콜이 쌓여 있습니다. 여기서 뭘 가야 될까요? 저는 안양이라든지 아니면 수원 방향을 지금 선호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렇게 맞는 것보다 여기 서울 서초 청계산 근처 5만원짜리 하나 보이네요. 서울 들어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강남도 아마 늦은 시간까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은 콜이 계속 올라옵니다. 요거 머뭇머뭇 하지 말고 최대한 빨리 잡고 빠져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105 들어가는 것도 네, 쌓여 있어요. 3만원짜리가 막 가까운 데다. 저는 일단은 수원이나 안양 방면으로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쪽으로 가야 바로 또 하나 더 건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 인천 땡기네요. 인천 계양 6만원. 좋다. 여보세요? 네, 파리바게트 앞에 계세요? 전화 드릴게요. 네, 현재 시간 9시 35분입니다 저는 여기 지금 고잔동까지 빠져나왔거든요. 와, 콜이 엄청 많습니다. 콜이 엄청 많아. 난리 났어요 여기. 자, 제가 잡은 콜은 여기서 광교 가는 콜 잡았습니다. 광교 43,000포인트가 한 5만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5만원 조금 넘네요. 늦게까지 오늘 좀 일이 있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굵은 거 타려면 요 시간대 잘 타야 돼요. 지금 시간 가면은 10시 한 초반 될 것 같은데 10시 한 10분? 자, 다음 콜 어떻게 이어탈지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가시죠. 네, 현재 시간 10시 15분입니다 저는 여기 광교 지금 도착을 했고요. 자, 저는 여기서 일단 메탄동 쪽으로 이동할 계획입니다. 지금 콜이 없어요. 벌써 끝났네요. 벌써 끝났어. 10시 10분인데 그쪽 방향으로 가면 그래도 한 콜이라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날씨가 너무 추워요. 오늘 바람이 엄청 심하네요. 네, 현재 시간 10시 49분입니다 여기는 인계동 날석거리고요. 와, 뭐 그냥 10시 반도 안 됐는데 다 그냥 조용해졌어요. 물론 뭐 이렇게 9시면 셔터를 내리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조금 이어지지 않을까 했는데 없네요. 없어. 네, 아무것도 없습니다. 와, 간간히 울리는 거는 동탄 아니면 저기 용인 안쪽 요런 콜들만 지금 올라오고 있고요. 그 외에 올라오는 콜들 뭐 단가 좀 안 좋은 콜들 이런 거 올라오고. 자, 일단 저는 콜은 잡았습니다. 인천 간석동 가고요. 금액은 45,000원짜리입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서 인계동 들어와 있으니까 그래도 한 콜 나오긴 하는데 힘드네. 힘들어. 연말이고 뭐가 없는 것 같아요. 와, 무섭습니다. 아, 네, 앞에서 전화 드릴게요 사장님. 네, 네, 현재 시간 11시 44분입니다 아, 저는 지금 여기 주안에 지금 도착을 했고요. 주안 정도 간석동이죠. 주안 월드 스테이츠인가 여기가. 네, 아무튼 요 앞에 지금 도착을 했습니다. 내리자마자 지금 콜을 하나 받았어요. 도착지가 조남입니다. 조남. 조남이면 가면 콜이 없을 거라 생각하고 가는 거고요. 갔다가 안양 쪽으로 라이딩을 해서 좀 빠지려고 해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이어서 지금 타보려고 하는데 금액이 너무 좋아서 그냥 잡아버렸어요. 45,000원이고요 좀 아까 강남도 하나 있었는데 놓쳤습니다 그거는. 아, 강남 4만원짜리가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위치는 여기 건너거든요. 근데 아직 지하철을 하고 있어서 저 지하철을 건너서 가면 될 것 같아요. 다행이죠. 피를 안 들어도 되니까. 자, 지금부터는 운입니다. 운빨. 네, 복불 보기 때문에 뭐 주는 대로 방향 맞는 대로 몇 개 좀 더 타고요. 어차피 2시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았잖아요. 근데 너무 한산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가 없죠 뒤에도. 네, 길거리에 사람도 없어요. 무섭습니다. 무섭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하자.
네, 현재 시간 12시 23분입니다. 저는 지금 목감 도착을 했습니다. 일단은 밖에 나가야 됩니다. 여기 지금 엄청 추워가지고 안경에 비미설이기 때문에 미리 좀 이거 좀 작업을 하고 나가야 돼요. 자, 안경에 습기 제거제를 좀 발라주고요. 이 날씨가 이렇게 추울 때는 안경에 습기 너무 잘 껴요. 그래서 이렇게 추운데 나가기 전에 조금 발라두면 확실히 좀 덜합니다. 자, 나온 김에 소독제 한번 뿌려주고. 자, 뭐 지금부터는 복불 복입니다. 여기서 조금 보는데 아까 남양 가는 거 하나 있었거든요. 이거 가죠. 대고 떴습니다. 자, 뭐 좋네요. 네, 자배가 들어왔어요. 방금 여기서 배고 가는 거 25,000원짜리 금방 가거든요. 자배를 미리 걸어놨는데 잘 됐네요. 자, 저는 배고스를 일단 가고요. 배고스에서 또 인천 들어가는 콜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있을 것 같아요. 배고 가도. 이 바람 소리 들리세요? 오! 네, 저는 여기 정왕동 도착했습니다. 우와, 바람이 장난 아니네요. 야, 기가 막히게 여기 들어오자마자 카카오에서 네, 청천동 가는 거 딱 찍으니까 갈산역이더라고요. 자배가 들어왔는데 못 잡았습니다. 운행 중이어가지고 운행 중에 누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놓쳤습니다. 자, 그거 놓치고 나니까 없어요. 네, 조용합니다. 뭐 그래도 정왕동에서 콜이 하나씩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지금 보이긴 하는데 지금 제가 잡을 수가 없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기 고척동 가는 콜이 하나 있는데 정왕동 저기 시아병원 쪽인 것 같아요. 아, 이걸 자꾸 갈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카메라 끄고 여기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콜이 계속 나와요 여기 지금. 예, 네, 없는 거 아닙니다. 뭐 콜은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추워가지고 난리네요 지금. 바람이 장난 아니고 온도가 더 떨어진 것 같아요 지금. 한 5-6도 이상 더 떨어진 것 같거든요. 엄청 춥습니다. 특히 여기 아시죠? 정왕동하고 송도 쪽은 바닷가 근처라는 거. 여기 그냥 월곶 이쪽에서 바다 수로에서 그냥 바람이 그냥 바로 내려치니까 손이 얼 것 같아요. 빨리 카메라 끄고 콜 잡고 나오도록 할게요. 어우 춥다. 네, 현재 시간 1시 20분입니다 백옷에서 지금 정왕동 쪽으로 이동하고 있었는데 백옷에서 다시 콜이 떴어요. 네, 인천 갈산역 갑니다. 네, 금액은 현금 26,000원짜리 콜이고요. 어우 추워. 너무 추워요. 너무 추워. 여기 손이 막 애려온다고. 길도 보면 군데군데 얼어있더라고요. 여러분들 다니실 때 정말 조심하십시오. 이 길 미끄러울 때 살짝만 비틀어져도 그냥 넘어지거든요. 예, 장비 타시는 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집에 가는 콜을 잡아버렸네요. 너무 좋은데. 복귀 콜입니다. 자, 마무리는 갈산역 가서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현재 시간 2시 22분입니다. 네, 저는 여기 지금 갈산동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 저희 집 근처고요. 야, 지금 오면서 경유가 있었어요. 경유가.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렸거든요. 청라를 경유했다가 갈산동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한 번에 올 수 있는 거는 삥 돌아서 왔죠. 그래서 경유 요금으로 해가지고 카카오 미터 요금 끊고 갔다 왔거든요. 다만 2,000원 나왔습니다. 자, 오늘 저는 이렇게 마무리하고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저희 집이죠. 저는 이제 내일은 휴무이기 때문에 2021년도의 영업은 오늘로써 마무리가 됐습니다. 올해 조금 아쉬움이 많이 좀 남기는 해요. 이것저것 벌린 일도 많고 수습도 못하고 아직도 헤매고 있으니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조금 더 발전되어 있겠죠. 더 열심히 네, 열심히 해야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모든 구독자님 2021년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2년도에는 올해보다 더 좋은 일만 가득하실 거예요. 다들 힘내시고요. 화이팅 하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